화목토를 하던가 주말을 하던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철저하게 가사분담을 했고요.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머니랑은 다르죠. 뻔뻔했어요. 그 대신 저는 당신이 그렇게 도와주면 내가 언제까지 어떤 사람이 돼줄게. 나 좀 도와줘. 라고 해서 저 혼자 희생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. 제가 원하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관계를 얘기하고 그 대신 내가 당신이 서포트해준 만큼 어떤 사람이 돼서 우리 집안의 경제를 좀 더 윤택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. 이렇게 옛날처럼 희생하면서 자기 꿈을 다 잃고 살지 않고 여성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좀 제 사례라던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김경쇼라는 꿈을 꾸게 됐고요.